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주 원내대표는 이어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습니다. 북한 원전 지원 의혹에 대해선 원전 폐쇄 기조 속에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검토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국형 원전 관련 기밀 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 원내대표는 강조했습니다.